허리 아픈 날은 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몇십만 원 내고 MRI를 뭐 30분 누워가지고 찍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남편한테 허리 아프다 그러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성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도 남편도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온 시장 바구니는 제가 들고 있지. 참 그럴 때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 집 허리는 나야 하면서 이렇게 좀 건강해야 될 텐데 이게 뭐 보증할 수 없으니까 네. 걱정이 되죠. 지금 오영 씨님이 얘기한 걸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중에 비 와서 아픈 허리 통증. 그다음에 내가 무거운 걸 잘못 들다 삐끗해서 아픈 허리 통증. 짜증이 나서 생기는 허리 통증. 여러분이 호소한 통증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들어있어요. 허리입니다. 네. 도대체 내 허리는 왜 아플까? 늘 답답했던 숙제를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까? 허리가 아픈 분이라면 이 방송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야.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야. 시원하다. 허리는 있으세요? 허리가 사실 이런 허리가 보통 허리가 아닙니다. 고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허리가 좀 건강한 편이에요. 이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좀 남보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요. 보통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뭐 MRI 또 뭐 CT 이런 걸 좀 다 찍잖아요. 그죠? 예, 검사를 해서 원인이 분명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허리 아픈 날은 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몇십만 원 내고 MRI를 뭐 30분 누워가지고 찍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남편한테 허리 아프다 그러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성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도 남편도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온 시장 바구니는 제가 들고 있지. 참 그럴 때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 집 허리는 나야 하면서 이렇게 좀 건강해야 될 텐데 이게 뭐 보증할 수 없으니까 네. 걱정이 되죠. 지금 오영 씨님이 얘기한 걸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중에 비 와서 아픈 허리 통증. 그다음에 내가 무거운 걸 잘못 들다 삐끗해서 아픈 허리 통증. 짜증이 나서 생기는 허리 통증. 여러분이 호소한 통증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들어있어요. 나 여기서 들으면 안 돼요? 앉아서 있다. 오늘 최고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조영희 씨가 그동안 허리로 참 많이 힘들었으니까 네, 오늘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겠네요. 예. 제가 오늘 돈 안 받고 완성. 무료로 진단하고 무료로 치료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후반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기대가 돼요. 네, 사실은 기대하셔도 되는 게 네. 역대급 특강을 보여드릴게요. 와, 역대급! 예. 오늘 제가 역대급이라고 한 이유는 네. 모든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나온 10가지 요통에 대해서 낱낱이 다 소개하겠습니다. 200회를 맞아 준비한 동의보감 속 허리 통증 잡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CT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50명을 안 아파. 나머지 한 50명 정도만 디스크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적중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허리 디스크가 전혀 없는 100명을 모았어요. 그때 또 50명이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어.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도대체 CT, MRI, X-ray로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척추로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약하면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는 건 기뻐하세요. 큰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고 허리가 안 아픈 건 아니야.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걸 고치면 되지 이상이 없다고 약을 하지 마세요. 비싼 돈 내고 사진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한 증명사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T, MRI, X-ray로 사진 찍은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행이다. 나는 척추는 문제가 없으니 근육과 인대를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어디로 갈 거냐? 동의보감이라는 대단한 책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 한의학계의 슈퍼스타 허준 선생이 저술한 동의보감에 10가지 요통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요통은
왕이문 원장 이 제 후배인데 이거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 중 빠진 거 하나 고르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열 가지 요통에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와 같이 배워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허요통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허하다인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신장이 허한 게 아니라 부신이 허한 거예요. 신장 위에 부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바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 허리 아픈 건 다 이거예요. 애 낳고 나면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갑상선 호르몬도 저하 상태가 되고 부신 호르몬도 기능이 떨어져. 왜? 애 낳는데 다 퍼부었으니까. 네,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빠져. 왜? 애 낳는데 퍼부었으니까. 여러분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생명체 하나를 만들게 퍼부었으니까 신이 허해져. 그래서 애 낳고 나서 또 골반도 벌어졌다가 제자리로 붙지 않고 불균형해져. 그래서 출산 후에 요통은 다 신허요통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특히 50세 이후에 허리가 아픈 만성적인 요통은 다 신허요통, 열의 아홉은 신허요통이라고 하면 돼요. 호르몬이 약하면 인대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 안 아팠어. 근데 애 낳고 아파? 그럼 신허요통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처녀 때도 아파? 그럼 요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담음 요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담 걸렸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근육이 뭉친 거야. 담 요통은 뭐냐? 아! 하고 담이 걸리는데 주로 등이라든가 허리가 같이 와요. 그리고 좀 돌아다녀요. 오늘은 어깨가 아팠다가 내일은 허리가 아팠다. 그래서 담이 양방적으로 보면 젖산이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건 힘이 딸리다 보면 젖산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근육을 쓰면 힘을 더 많이 쓰면 그게 바로 담음 요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통이에요. 그다음에 식적 요통이 뭐냐면 식적이 음식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모든 현상에는 식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역류성 식도염, 신물이나 트림도 올라오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속쓰림, 배가 거북한 거, 변비설사, 복부 팽만 이게 다 식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로 누가 많이 오냐면 남편들이 많이 와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프다는 게. 자, 그래서 남편들은 이게 왜 오냐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설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옆구리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주로 식적 요통은 남자들이 많이 오고요. 여성들은 주로 생리를 하고 전후에 아픈 요통이라든가 출산 후 요통이 많아요. 그래서 식적 요통은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오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성 위염이 돼도 그게 식적 요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좌섬 요통이 임신했을 때 배가 나오는 바람 여기가 아픈 거 눌려서. 아니면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삐끗한 거 재채기 하다가 하고 아픈 거 다 그게 좌섬 요통이에요. 하고 아픈 거는 다 좌섬 요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학원 쪽집게 선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어혈 요통은 뭐냐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여성분들이 어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혈이 뭉쳐서 그렇다가 바로 이건데 주로 어혈 요통은 찌르듯이 아파요. 나 허리가 칼로 찌르듯이 아파하는 어혈 요통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혈 요통은 혈액순환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묵직근하게 아픈 요통이 아니라 찌르듯이 아프다는 어혈 요통으로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요통은 바람을 많이 맞아.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오는 게 풍요통. 그다음에 한요통 추워. 겨울에 추워. 그러면 한요통인데 이건 특징이 따뜻하게 하면 안 아파요. 네, 그게 한요통이고 습요통은 장마철날 허리가 아파. 습해서 아픈 게 습요통. 또 낚시터에 쭈그리고 이렇게 낚시하다 오래 있으면 습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아픈 게 습요통. 그다음에 습열요통은 저같이 비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왜 괜찮을까요? 비만하지만 건강하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살이 쪄서 아픈 경우는 습열요통이 많고 기요통은 열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확 그냥 이렇게 오를 때 하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하는 건 다 기요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오영실 씨는 주로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저 아까 목근에다가 좌섬요통 거. 네, 네. 예. 그다음에 현주엽 씨는요? 저는 9번이나 10번 저 수별요통이나 기요통 하니까 올 것 같고 기요통. 좀 스트레스 좀 받으세요? 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데. 네. 바로 기요통이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예요. 네, 향기 씨는요? 저는 1번 아닌 신허요통 아니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가끔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한쪽이 네. 아프고. 자, 그걸 우리는 이제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자, 응용편 들어갑니다. 자, 열 가지가 하나씩만 우리가 합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신호 상태에서 하고 들면 좌섬이 합쳐진 거예요. 내가 신호 상태에 찬바람 많이 불면 신호와 풍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진 씨는요?
저는 기호통이랑요. 네. 그리고 수변통. 네. 그리고 무거운 거 들 때 좌섬. 네. 당음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어혈이 많아요. 전 찌르듯이 아플 때. 네, 이런 분을 한의원에서 보물단지라고 합니다. 고칠 게 아주 많아요. 한의원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왜냐면 한 1년 정도 두 달씩 고쳐도 시간이 충분히.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 아주 좋아할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유진 씨. 그다음에 경화 씨는요? 저는 야, 저 지금 얘기 계속 들으면서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냥 10가지 거의 다. 네.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 노인이에요. 네. 네. 허참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연령은 있으시지만 젊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이제 건강 나이가 좋아요. 제가 엄지의 제왕을 이렇게 가끔 모니터를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멋진 프로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염경아 씨도 저한테 좋은 케이스예요. 아무거나 고쳐도 여기에 해당하거든. 네. 정말 염경아 씨 좋은 환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 5가지 요통이 많을 겁니다. 자,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허리통증은요, 신호요통이 제일 많아요. 아, 그냥 열에 7번 신호요통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담음요통, 아, 담 걸렸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식적요통은 과민성 대장이나 치질이 있는 분. 그래서 희한하게 남자분들은 치질 수술한 분이 나중에 3년 후에 허리디스크 수술해요. 또는 허리디스크 수술하신 분이 3년 후에 치질 수술해요. 남자분들은 치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치질은 항문 질환이거든요. 항문 어디죠? 우리 골반의 꼭지점이잖아요. 거기가 불편하니까 골반이 균형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변비로 허리 아픈 경우는 별로 없는데 설사로 허리 아픈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대장이 있거든요. 이쪽이 맨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몸이 기울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리가 다치기가 쉬워. 유진 씨,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좌섬 요통, 물건을 들을 때 이렇게 들면 100% 우리가 삐끗해요. 맞아요. 구부렸다 들었다. 그래서 무게를 무릎하고 발로 분산을 시켜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무거운 걸 드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드실 거. 그리고 안 하는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안 하는 동작은 뭐냐면 우리가 그 근육을 안 썼단 얘기예요. 갑자기 그 근육을 쓰면 담이 걸리기가 쉬워요. 다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하는 동작을 할 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혈 요통은 아까도 했지만 찌르듯이 아프다. 그래서 이 5가지 통증 중에 가장 독특하게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는 어혈 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만 해도 허리 통증이 해결된다. 5대 허리 통증 잡는 특별한 비법. 이경재 원장의 간단 해결 비법.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파스 나도 붙일 줄 아는데 뭐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파스를 붙이라고. 아픈데 파스 붙이는 건 여러분이 더 잘하지. 왜냐하면 의사는 어디가 아픈 줄 모르고 내가 아픈 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원격으로 파스 붙이는 건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원격 파스 요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한의학은 참 재밌는 게 좌병우치란 말이 있어요. 좌측에 병이 있으면 우측에다 침을 놔서 붙여요. 그다음에 상병하치가 있어요. 상체에 병이 있으면 하체에다 침을 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더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야. 오직 신비롭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서재걸 원장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머리하고 발끝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통해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서 근막을 잘 자극하면 그 신호가 머리까지도 가고 어떤 장기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멀리 있어 보이지만 어떤 좋은 자극이 되거나 그게 혈자리가 되거나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확한 자리를 배우게 되면 원격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붙이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된다? 허리 통증 없애는 원격 치료 혈자리. 합곡이라는 혈은 많이들 배워보셨을 거예요.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이렇게 쭉 들어가서 만나는 이 자리 합곡. 이 자리 누르면 위장이 좋아집니다. 체할 때. 네, 그리고 가슴도 시원해지고요. 얼굴에 화장빨도 잘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자리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체할 때 누르잖아요. 그렇죠. 위장을 움직여주고 가슴을 소통시켜주고 얼굴을 화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하고 사실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다 혈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원격 파스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기 씨 잠깐 나와주시죠. 오, 네. 좋겠다. 향기 씨는 허리가 어느 쪽이 안 좋으세요? 주로 이렇게 이쪽을 좀 때려요. 왼쪽이 좀 안 좋은 거. 다리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왼발? 이렇게요? 네, 오른발. 어디가 더 무거워요? 왼발이 더 무거워요. 그러면 무거운 쪽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리를 한쪽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또 반대쪽을 해서 더 무거운 쪽이 내가 기가 안 통하는 것이에요. 기가 안 통하면 천근 만근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왼쪽 팔에 허리에 해당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접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자리를 곡지라고 하고요. 이 곡지는 변비라든가 설사에 좋은 자리예요. 그다음에 그 앞에 한 2cm 정도 오면 여기가 유상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어때? 여기 허리거든. 여기는 안 아파. 안 아파. 여기만 아파요. 오, 예. 네. 네, 이게 왼쪽 허리예요. 네. 자, 이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곡지에서 유상으로 갑니다. 본인은 아까 왼쪽만 좀 아프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오히려 허리는 오른쪽이 더 예민하게 아파 있어요. 예. 양쪽을 다 동시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쪽이 오른쪽 허리고요. 자, 이쪽이 왼쪽 허리예요. 오히려 더 아파요. 오른쪽. 그러면 네. 간단합니다. 자, 제가 파스를 집에 있는 파스, 이렇게 네모 파스를 팝니다. 집에 있는 파슬로 2cm, 2cm로 잘라주시면 돼요. 어떻게 자르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죠? 비닐 파슨가요? 아니요, 그냥 핫 파스예요. 되도록이면 파스는 쿨보다 핫이 좋아요. 왜냐면 그 자리가 냉하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 붙이시면 돼요. 쉽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이쪽도 붙여드릴게요. 자, 쉽죠? 여기가 섬광류. 섬광처럼 아! 하고 아픈 때 붙이는 자리예요. 어머, 어머. 자, 그 다음에 또 해보자고요. 자, 왼쪽 다리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어떡해요? 네, 오른쪽 다리. 느낌이 어때요? 아, 진짜 정말. 아니, 네. 정말 진짜로 아까 처음에 들었다 놨다 할 때보다 가볍죠? 발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붙이는 순간 뇌가 신호가 전달이 될 거예요. 진짜? 네. 아까는 살짝 여기 모래주머니 하나 들고선 이렇게 드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뺀 느낌이랄까? 네. 자, 진짜 기다려요, 기다려. 다 여러분들 할 테니까. 여기서 응용편 갑니다. 자, 여기서 쭉 가면은 새끼손가락이 다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골반 정도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쭉 들어가요. 골반에다. 네. 거기가 좀 아프면 거기도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요? 네, 골반. 엉덩이에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시는 여러분은 실제 내가 허리에 아픈 부위에 파스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또 원격으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를 눌러본 다음에 붙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팍 눌러본 붙여요? 다음에 붙이는 게 나지. 나야 보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눌러봐서 아픈 자리에다 붙인다. 이게 아시혈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 또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훨씬 가볍죠? 많이 가벼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접힌 팔꿈치에서 손목 방향으로 2cm 내려간 곳이 뉴상혈인데요. 허리와 연결돼 있어 누르면 허리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퇴점은 약지와 새끼손가락 고리에서 3, 4cm 정도 올라간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반으로 인한 허리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위중혈 붙이는 걸 알려드릴 텐데 유진 씨가 하면 돼. 이리 나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유진 씨가 좋은 게 다리가 길어요. 아니, 여기는 이거 아닐까요?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위중을 할 거예요. 오금이 저리다는 말 알아요? 이렇게. 오금이 저리. 오금이 어디죠?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아니요, 무릎 뒤로 오금이라고. 근데 이게 오금의 비밀이 있어요. 네, 돌아보세요.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자, 여기가 바로 오금이에요. 되게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 오금이 다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데 여기도 약간 부어 있거든요. 이 자리, 이 옆자리는 어때요? 거긴 괜찮아요. 여기는요? 아, 거기 조금. 요, 내측, 여기는. 아. 여기가 아프네. 아, 예.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붙이시면 되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손으로 누르셔도 돼요. 눌러서 아픈 자리를 아시혈이라 그럽니다. 아시혈 중에 특히 여기는 위중이라고 아주 허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혈이에요. 실제로 한의원에 가면은 요통 있으신 분들 저렇게 위중혈 자리에다가 침도 많이 놓고요. 자, 사실 위중혈 자리가 이 아까 유진 씨가 이 스트레스 받으면 허리가 아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통이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중혈에 이제 사혈을 하거나 침을 맞게 되면은 위에 있는 기운이 밑으로 좀 내려가는 좀 시원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제 후배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자, 다리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있는 그대로. 파스 붙인 곳이 왼쪽이에요. 왼쪽 다리가 드는 게 가벼워요? 오른쪽 다리가 드는 게 가벼워요? 비슷해졌어요. 아, 아까는 왼쪽이 안 좋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비슷하면 또 돌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 붙인 쪽을 또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아프세요? 그냥 찔러요. 어, 아. 여긴 아프구나. 네. 여긴 괜찮고. 네. 여기만 붙이시면 돼요. 아, 아프죠? 그러니까 아픈 데만 특히 칼로 찌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지금 제가 똑같이 다 했잖아요. 네. 신기하죠? 네, 어, 또 해보세요. 양쪽 되게 균형이 비슷해 더 좋아졌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원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벼워졌죠? 위중혈은 무릎이 접히는 오금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침은 아파서 싫어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요통은 안 되죠. 진짜 심각한 요통은 시술이나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오늘 나는 좀 평소에 허리가 좀 약해 하는 분 정도, 나는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상이 없는데 허리가 불편해하는 정도는 파스 붙여서 이거 돈 듭니까? 에? 돈 듭니까? 몇천 원은 들어요, 약국에서 사려면? 집에 있는 거 쓰면 돈 안 들어요? 가위로 자르는데 돈 듭니까? 안 들거든요? 예. 붙이는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 아하. 그리고 나는 좋으니까 2시간 정도 더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 2시간 정도 붙이셔도 됩니다. 그 파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파스가 없을 때는 자극을 주면 좋아요. 이를테면 위중 같은 데는 국수 밀대 있죠? 국수 밀대까지 걸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그것도 또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손으로 눌러도 되고요. 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눌러주세요. 아하. 네, 눌러주세요. 방송 보면서 두 손 돌면 뭐합니까? 그리고 채널 고정인데 리모컨 손 대지 마세요. 네, 그냥 여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방법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허리 아픈 사람들은 막 많이 움직이고 정말.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럴 때 누르고 그럴 때 자기 몸 만져주고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게 왜 불편해요? 내가 손이 가기가 쉽지 않아. 눈으로 내가 허리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 근데 남편이 잘 안 봐주잖아요. 아내가 잘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로 고치자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셀프 요통 치료법이고 그리고 이제 파스를 붙인 다음 치료법이 있는데 이건 정말 오늘 사실은 제가 염경화 씨랑 한 우리가 안 지가 20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오래됐죠. 네. 제가 첫 방송할 때 윤경아 씨를 만났으니까. 네. 근데 20년 만에 많이 망가졌어요. 네. 자, 윤경아 씨 잠깐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나이 먹다 보니. 예. 네. 윤경아 씨는. 윤경아 씨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자세가 쭈그려 자세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영 씨님이 여기 보면 좌섬 요통, 낚시하니까 습 요통, 또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신호 요통. 정말 동의보감의 표본이에요. 염경아 씨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동의보감 10종 요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왜 저도 가끔 느끼는 게 한의원에 가보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에 막 오늘들이 이렇게 있는 그래, 네. 그래. 사실 오늘 그래서 불렀어요.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고 메인 요리예요. 네, 이건 뭐냐면 머리에다가 제가 침을 넣을게요. 왜 나 파스 저는 여기 파스펜은 끝났어요 지금. 그런데 파스펜은 끝났고 네. 머리에다 침을 넣을 건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치료예요. 두침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뇌가 우리 몸의 모든 운동신경을 관할하거든요. 거기에다 현대적으로 경혈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침을 놓은 다음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요 파스보다 더 간단해. 그 집에 반드시 있어. 만약에 집에 이게 없으면 네. 제가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비싼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데 비싸지도 않아. 그래요? 네. 그냥 막 굴러다녀요. 네.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이걸 만나요,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안 만나는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염경아 씨 머리에 허리를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배워보실 건데 너무 간단합니다. 한의학에 백회라는 혈이 있어요. 백회. 백이라는 숫자는 일시백천 그 백이라는 뜻도 있지만 all, everything, 모든, 전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양기가 이쪽으로 내려와. 이거 안테나 같은 곳이에요. 그 혈자리는 찾기가 쉬워요. 귀 꼭대기 이첨에서 일직선을 걷고요. 그다음에 코에서 일직선을 걷어 딱 만나는 자리 한 1cm 정도 뒤 요 자리에요. 예. 요 소리가 나야 돼요. 네, 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 어, 아기들 숨골이 바로 여기거든. 아~ 네, 그래서 백혜율이 이제까지 귀 위에와 코 위에를 네.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1cm가 귀예요? 그게 이제 신의 한수예요. 아, 그게 아파. 그러니까 교과서로만 배우면 그 자리인 줄 아는데 네. 우리가 저는 침을 천만 개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1cm 뒤가 정확한 백혜예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제가 이렇게 기점으로 요 자리는 안 아파. 요 자리만 아파. 아파! 거기 아파! 네, 잘 찾았단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요 백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척추가 이 백회를 일직선으로 건 거 양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염경환 씨의 척추를 찾아볼게요. 자, 일직선을 지나가면 특별히 아픔 얘기하세요. 아, 여기? 여기. 어, 아파, 아파. 여기서부터. 거기 아파. 네, 여기서부터. 예, 예. 여기. 아야! 여기. 여기. 아우! 여기예요. 아우! 그쪽, 그쪽. 네, 여기가 오른쪽 머리가 바로 왼쪽 허리가 됩니다. 머리는 반대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짚어볼게요. 자, 여기. 그나마 고기 좀. 이쪽은 좀 됐네.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 허리가 더 아프신 거예요. 똑같은 척추에서. 여긴 되게 아파. 여기. 이게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어, 아파, 아파. 네, 그래서. 어, 이 자리를 제가 침을 넣을 건데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거드릴게요. 어머, 어머. 안 아파요? 오, 안 아파요. 오. 어머나, 어머나. 안 아파? 오, 이렇게 별로 안 아픈데요, 생각보다. 아까 그렇게 만질 땐 아파. 아,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거기가 골반. 아, 골반. 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허리 움직여보세요. 볼만한데? 아까보단 좀 편안한데요, 허리가? 좀 달라졌죠. 네.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왼쪽 엉덩이부터 타고 허벅지, 발목까지 왜 찌릿찌릿찌릿하거든요. 오, 근데 일단은 지금 엉덩이 부분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해볼게요. 자, 여기 여기가 다리거든. 여기 어때요? 아우, 아우, 아우. 그래서 또 팔다리가 이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두 번째가 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염경환 씨가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지의 제왕 200기 특집에 우리 또 염경환 씨를 모델로 해서 와, 이렇게. 너무 잘 보인다. 진짜,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염경환 씨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여태까지 사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걸어서 움직여보세요, 다리까지. 완전 시원할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어,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와. 근데 아까 진짜 끝내주지. 일어날 때 되게 가볍게 일어났어, 방금. 그러니까 지금 가벼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발목까지 많이 저린데 저린, 이렇게 전기 저리듯이 찌릿찌릿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건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원래 침은 침을 놓고 나서 북소리 세 번 날 때까지 낮지 않으면 잘못 놓은 거다는 얘기였어요. 딱 놓고 북소리 세 번 전에 귀가 다 돌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꽂아놓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훨씬 그전보다 통증이 완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부족한 건 또 제가 방법을 이따 오늘 마시기만 하면 와. 허리가 튼튼해지는 제가 한방차를 알려드릴게요. 저 오늘 네. 완전 저 오늘 꽂혔어요. 꽂혔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염경환 씨는 이러고 한 30분 방송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네. 이것 하나면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다? 이경재 한의사가 강추하는 이것의 정체는? 사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비밀의 물건은 아까 제가 오정현 씨하고 얘기했지만 집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다 여러분이 한 번씩 만졌던 거예요. 어? 뭐지?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뭐지? 하나, 그렇지. 둘, 셋. 엄지의 전화! 엄지의 전화!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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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왕이면 쇠젓가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쇠나 쇠는 전도, 기가 전달이 되고요. 나무젓가락은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쇠젓가락. 모든 침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압도 전달이 잘 되고 이게 기가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새 발지압을 나무봉을 많이 쓰는데 제가 아는 청도에서 오신 3대째 발지압하는 분은 반드시 스테인리스 봉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요즘 허리 어떠세요, 우리 오영 실님? 요즘은 조금 괜찮았었어요. 네, 그럼 한번 체크해볼게요. 이리 나와보시죠. 네. 워낙 건강하신데. 앉을까요? 앉으시죠. 네. 아까 얘기한 정중선, 그러니까 백회 정중선이 있고 제가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아프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어떠세요? 여기. 이건 조금 아프네요. 마시죠. 찌릿찌릿한. 네, 거기가 좀 찌릿찌릿한 자리가. 네. 네. 거기가 허리와 골반의 경계선 자리입니다. 아. 자, 여기는 어떠세요? 거긴 좀. 괜찮으시죠? 네. 여기가 뭐예요? 네. 자, 여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자, 제가 누르면 숨을 뱉으세요. 후. 자, 다시 뗍니다. 후. 또 한 번 더 할게요. 후. 자, 이게 지금 왼쪽 허리 했어요. 다리를 왼쪽 다리 들어보시고요. 네. 오른쪽 다리 번갈아 들어보세요. 어디가 더 가벼워졌습니까? 원래 왼쪽이 무거워요. 네, 근데요? 지금은요?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 차이가 가나요? 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아프네요. 네, 여기는 안 아프죠. 네, 거기는 안 아파요. 여기만 아프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픈 걸로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건 안 아픈 자리고요. 네. 여기는 아픈 자리. 네. 여기 안 아프죠. 네. 여기만 아프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를. 그래서 찾아서 아픈 자리를 손사막 선생 으스혈, 아시혈이라 그랬어요. 자, 왼쪽 다리 들어보니 가벼워졌어요. 오른쪽 다리. 완전 다르셨죠? 완전 다르셨죠? 진짜?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네, 젓가락 하나만 필요합니다. 딱 보이세요? 예, 아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서 아픈 자리를 찾으세요. 네. 저도 여기 가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왼쪽이 아프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오른쪽. 쉽죠? 자, 이렇게 하세요. 시원하죠? 네. 아,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많이 찔러서 부작용이나 없어요. 뭐 나쁜 일이 생기진 않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 두피는요, 두개골의 껍질이 두피인데요. 이 두개골은 얼마나 단단하냐면 드릴로 뚫어야 뚫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른다고 뇌를 절대 안 찔러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피를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두피에 그 뭉쳐있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통 잡는 두피 마사지 요법이에요. 네. 아, 우리 방청객분들 오늘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네. 자, 누가 허리가 안 좋으세요? 허리 안 좋으신 분. 안 앞자리 좋으신 분. 허리 안 좋은 분 계시면 바라볼까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앉아 계시면 돼요. 쉬워요. 여러분 집에 다 쇠 젓가락 있잖아요. 귀에서 만나고 여기서 여기. 아니, 형은 진짜. 괜찮아요? 네. 네, 이게 오른쪽이에요. 자, 여기는요. 여기 어때요? 요 자리예요. 이게 왼쪽 허리 자리. 자, 제가 빨리 할게요. 자, 그다음 발을 왼발을 들어보시고요. 네,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 무거우세요? 왼발이 무겁죠. 자, 이제 그 기억하세요. 이제 빨리 합니다. 제가 시원해 안 시원해? 아프면서 시원한가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 정도. 자, 이제 또 왼발 들어보세요. 좋죠. 네,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돈이 들지 않아요.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해요. 쇠젓가락으로 머리를 두들겨서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젓가락은 밥 먹을 때 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두피 지압용이라고 써붙이세요. 네. 되도록이면 내가 이거 하는 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엄지의 제왕을 보실 때 보시면서 두들기다 보면 이 프로가 끝날 때쯤 되면 훨씬 가벼워진 허리와 다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깥에서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는 가끔 해주는데 브러시로 두들겨도 되고 손으로 두들겨도 돼요. 네. 그래서 왜 헤어샵 가서 샴푸할 때 막 눌러주면 되게 시원하지 시원해요. 않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자극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도 그렇고 이렇게 치료도 그래 초점을 모아줘야지 잘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허리를 두피에 초점을 모아서 고치는 제가 쇠젓가락 요법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요통 잡는 두피 마사지 요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1분만 투자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허리 통증 잡는 귀 지압법. 귀를 지압하는 요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바로 귀에도 척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홀로그램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도 우리 몸뚱아리가 다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고 머리부터 다리까지가 다 있어요. 어, 이 머리에도. 그리고 수지치 머리도 그렇지만 손에도 우리 오장육부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발에도 오장육부가 다 있고 배도 오장육부가 다 있고 등에도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인체의 축소판이 다 있는데 그중에 저는 귀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귀가 좀 잘생겼잖아요. 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 사부님이 남경에서 침을 외우실 때 귀를 연구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귀침은 중국 침이 아니고요. 프랑스 침이에요. 프랑스의 장폴 로즈에라는 사람이 1968년에 귀의 경혈을 78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침구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전에 경혈도 침자리는 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계시를 받냐면 한 번은 환자를 보는데 자기가 늘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했던 환자예요. 근데 잘 안 나왔던 환자인데 그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마담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시 여인한테 귀를 뜸처럼 뒤지는 요법으로 소작법이라 그래요. 귀를 뜸처럼 뒤지는 걸 하고 났더니 허리가 말끔히 나왔대. 그 사람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귀하고 허리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면서 침구사 면허가 있었거든요. 내가 침을 외울 때 귀는 경혈이 없었는데 어떻게 귀에다가 이렇게 소작법으로 뜸처럼 지졌는데 허리가 나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꿈에 뱃속에 아기가 거꾸로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귀의 모양하고 뱃속에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학적인 장치, 뭐 어근 탐지기로 쓰는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걸로 여기다 특별한 파장을 자극을 줘서 반응하는 장기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거꾸로 있는 아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머리에 해당하고 이 연골이 척추에 해당하고 이 안쪽이 오장육부에 해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척추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귀를 만져보실 때 유일하게 딱딱한 곳 있죠? 그 연골이 척추예요. 네, 그러면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귓볼 쪽에 있는 건 뒷목에 해당하고 귀를 반으로 접었을 때는 등에 해당하고 위에 있는 Y자 연골은 골반과 허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진 씨도 그렇고 오영 씨도 귀를 이렇게 이 Y자 연골 딱딱한 데를 만져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 양쪽을 동시에 만져보세요. 오른쪽과 왼쪽 중에 한쪽이 더 아파요. 그러면 그쪽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네. 자, 우리 반대가 아니라 그쪽 허리가 그렇죠. 아픈 거예요. 자, 좋은 지적이에요. 머리는 반대였어요. 귀는 그쪽이 그쪽이에요. 오른쪽 귀가 오른쪽이고 왼쪽 귀가 왼쪽이에요. 머리는 반대지만 귀는 그대로예요. 아까 신기한 게 진짜 젓가락을 눌렀을 때는 네. 왼쪽 그렇죠. 머리가 아팠는데 네. 지금은 여기 오른쪽 귀가 아파. 그러니까 오정현 씨가 정확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몸이에요. 오정현 씨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한 몸. 네, 정확하죠. 그래서 귀하고 머리가 반대로 나오는 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네, 쉽죠. 그래서 오영실 씨는 어느 쪽이 안 좋아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 오른쪽 머리가 아팠는데 오른쪽이 아파요. 제가 가서 해봐드릴게요. 자, 여기요. 네. 여기요. 아, 예. 여기. 자, 여기는요. 여기는. 아우. 여기 네. 맛이 다르죠? 손맛이 다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왼쪽 귀가 더 아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만졌을 때 압을 똑같이 하는 훈련이 잘 안 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세게 만지세요. 네, 똑같은 힘을 주기 위해선 살살 하지 말고 세게 눌러야지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아요. 향기 씨는 어디가 안 좋아요? 우와. 봐주세요. 내가 가자. 손맛을 느끼고. 자, 제가 이쪽을 만져보고요. 네. 자, 네, 줄을 서세요. 오른쪽 먼저 할게요. 왼쪽 할게요. 자, 이쪽이 더 아파요? 아파요? 이쪽이 더 아파요. 오른쪽이 아파요. 그럼 이쪽을 만지시면 돼요, 여기를. 네, 네, 되게 아프죠? 네, 근데 더 가벼워졌을 거예요. 자, 유진 씨는 다 나은 것 같은데. 자, 만져볼게요. 오른쪽 만져볼게요. 왼쪽 만져볼게요. 유진 씨는 척추가 뻣뻣해서 그래요. 뻣뻣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척추가 뻣뻣하고 근육과 인대가 좀 많이 긴장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귀를 평소에 좀 자주 만져줘서 귀가 말랑말랑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 막 만져봐요. 반으로 접어봐요. 반으로 접어봐요. 네. 여러분이 주물럭이 많이 주물은 고기가 맛있어지죠? 귀를 많이 주물러서 말랑말랑해지면 척추가 유연해지죠. 자, 이제 배워볼게요. 손을 V자로 하세요.
양손을 V자로 하시고요. 위아래로 이 연골을 마세요. 위아래로. 이건 들었어. 위아래로. 예. 그래서 열이 나야 돼. 열이 나야 돼. 열이. 예. 예. 열이 나면 여러분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대만의 도인 안마술 중에 노인이 장수하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비벼서 눈을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귀를 마사지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마사지해서 장수하는 비법이 실제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V자에서 위아래로 해주시고요. 마무리는 꼭 반으로 접어서 비벼주세요. 그러면 뭐가 되죠? 위장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만 하면 입맛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가슴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화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귓볼을 좀 꾹꾹 잡아주세요. 귓볼에 얼굴이 있어요. 네, 귓볼을 꾹꾹 잡아주면 얼굴이 작아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경재 원장 얼굴은 왜 이렇게 크냐고. 그럼 전 얘기합니다. 이게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골을 위아래로 마사지 해주고 반으로 접어주시고 귓볼까지 마사지하면 불과 1분 만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느냐?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바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 방송 보시는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똑바로 일어나시다 허리 다 안 걸려요. 항상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옆으로 일어나세요. 그럼 허리에 부담이 덜 갑니다. 이런 걸 오늘 또 상식으로 왜? 역대급이니까. 그래서 귀는 말랑말랑할수록 건강에 좋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고 네, 머리는 반대쪽으로 자극이 가는데 쇠젓가락으로 두들기시면 좋다는 거 아시고 네. 그다음에 파스를 팔꿈치에 있는 유상이란 혈에 붙이면 좋다는 거 보너스로 여기 골반점, 요태점이라는 데도 붙이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금에 있는 위중을 눌러서 가운데 그다음에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서 아픈 자리에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화 씨 이제 침 뽑아야죠. 아, 네, 뽑아야죠. 지금 여기서 막 와이파이가 막 터지고 있지. 자, 알았어요. 자, 이리 오세요. 자, 경환 씨의 인생은 두 침을 맞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걸을 때 허리하고 다리 느낌이 어땠어요? 아, 가벼워요. 예,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럼 침을 뽑을게요. 이거 잘 지워진다. 걱정하지 마요. 나 이거 나도 몰랐거든. 이게 여기 피 나오는 거 보여주세요. 오. 지금 이 자리가 경환 씨가 제일 안 좋은 그 자리예요. 오. 그럼 피가 원래 많이 나요? 안 좋은 데서? 안 좋은 데서 많이 나요. 그래서 일침 견혈이란 말이 있어요. 침을 한 번 놨을 때 견혈, 피를 보면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연다는 얘기예요. 우와! 그러니까 오늘 잔치 열려야 돼요. 오늘 잘 됐어요. 그거 한 잔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병이 안 났지. 고치면 뭐해? 곧 또 술 먹고. 근데 요통과 허리 통증과 술도 상관관계가 관계가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간은 근육 대사를 담당하거든요. 간주근이라 그래요 한의학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발목 여기도 피가 좀 나오죠. 그래서 간하고 근육에 대해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은 다음 날 몸이 쑤시는 경우가 바로 간이 혹사하면서 근육도 피곤해집니다. 자, 이제 슬슬 걸어볼까요? 네, 걸어보세요. 어떠세요? 진짜 가벼워요. 네. 아니, 일단 저린, 여기 저린 게 없어졌어요, 저린 게. 다리가 저리지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인정! 인정? 정말 인정!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인정.